몽장 그만! 진실은 언제나 하나!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뭐가? 너나 한 번 다 털어봐! 너 못해? 돌아온 추리킨 박지웅. 갓동민이라고 부르지. 알아들어? 다들 앉아, 이제. 1호는 공식적으로 권일룡.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어? 원래 2호 3호들이 말이 많아. 야, 근데 추리 예능에 탑 아이가 둘이야. 승민이를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 어? 누구? 엄마, 크런치 하는 사람이야. 어. 칫솔이 젖어 있지 않아. 오, 뭐야, 코난이야? 취조로 받았다, 성원이한테. 했는데. 근데 내가 사실 울었어. 제이저건을 써가지고. 아니, 아니야. 사실. 영철이가 SNS에 집중하는 것은 소위 뭐 관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관종이야. 관종이야.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면 나랑 밀폐된 곳에서 한 시간. 너무 밀폐해. 뭐야?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거 싸가지가 없다니까. 야, 일단 문 좀 잠가봐. 태어날 때부터 그 백눈깔이었어. 죄송한데 저 담배 하나 피워. 완전 사이클이야. 프로파일러 원조를 걸고 하는 게임. 하나 하면 프라이스. 하나 둘 셋. 어떻게 최선을. 내 손을 떠난 모든 공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날. 13시간 동안. 밥을 먹은 적 있어. 강아지 알러지 때문에. 아, 예. 어? 왜? 쟤는 여자친구를 강아지라고 100% 둘 중 하나일 거다. 아. 아니, 아니, 난 좀 달라요. 달라. 진술상 사실은 오류가 거의 없어요. 서사가 있어. 이해합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이게. 왜? 어, 문제가 잘못됐대. 어. 야, 답이나 맞추고 얘기해. 아니, 그 정도 왜? 내 생각. 어, 너 생각? 갑자기 의기소침해지잖아. 공공은 바닥을 계속 튕기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 튕기고. 돼지도 10시간씩 시간은 안 돼. 15시간 안 걸렸어. 알고 봤더니 11시간이었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다고? 어?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장훈이는 평소에 과실을 많이 했는데. 와, 장난아. 생뚱맞은 분. 맞아. 많이 얘기해서 잠시 후 진역 가야 되니까. 범인은 체포돼야 돼요.